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모은 상당한 수준의 예술 작품은 마치 메디치 가문을 연상시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메디치가. 메디치가는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과 권세를 지닌 가문이었을까요? 메디치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로키오 같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교회와 수도원, 다리와 수로 같은 각종 건축물을 세워 훗날 피렌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의 핵심 가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못해 당시 피렌체에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피렌체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선 구찌나 페라가모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중세의 금융에 판도를 바꾸어버린 한 사내 아이가 쌍둥이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코시모 디 지오반니 데 메디치. 코시모의 아버지 지오반니는 1397년 10월 1일 메디치 은행을 설립합니다. 지오반니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닦았고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 산업이 서로 맞물린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지만 서서히 금융업의 근로가 모직업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교황을 비롯한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귀족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유럽 최고의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시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메디치가의 장남으로 은행업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여 메디치 은행을 직원 65명, 지사 7개를 갖춘 유럽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450년대에 메디치가의 연매출은 유럽 국가들의 총 재산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시모는 부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창설하고 인물들을 키우고 후학을 길러내는데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건축과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예술과 시각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코시모는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인류사의 찬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